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10년 전에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1년 전에만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더 후회하게 만들고 또 우리 자신을 한심스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신은 망설임 끝에 하지 않았지만 그때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격세지감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씨, 그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나이에 그걸 해서 뭘 하냐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너무도 젊었었던 거예요. 후회 막심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문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또 1년 뒤, 10년 뒤에 그 후회할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반드시 후회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오늘 말씀드릴 이것들은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10년 후 반드시 후회할 일. 첫 번째,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 사랑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사랑을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죠. 하물며 최소한의 존중조차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그 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지 못하고 더 나이 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참고 버티면 나중에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고 막연한 기대는 하루빨리 접는 게 몸 건강, 마음 건강에 이롭습니다. 10년 전에도 아마 이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셨겠죠. 참고 살아보니 좀 나아지셨습니까? 사람이 좀 다시 돌아오던가요? 그 마음고생 알아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마음 졸이고 눈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도 아깝다면 이젠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남은 세월 동안 그나마 자신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해롭고 의미 없는 관계는 질질 끌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10년 뒤 반드시 후회할 일. 두 번째, 머뭇거리는 것을 멈추는 것. 망설이다, 머뭇거리다, 간보다가 세월만 다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돈이 좀 더 모이면, 회사 일이 좀 한가해지면, 경험을 조금 더 쌓으면, 아이들이 취직하면, 아이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면, 은퇴를 하면, 그럼 그때 하자고 계속 미루기만 했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나 회사 일은 그저 변명일 뿐,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을 지금껏 시작하지 못한 것은 용기가 없었거나 자신이 없었거나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세요. 정말 아이들 때문인지 회사일 때문인지. 하고 싶은 일을 그때 시작했어도 아이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컸을 것이고 회사 생활이 아무리 바빴더라도 틈을 내서 그 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일이라는 게 언제 또 한가해질 때가 있습니까? 늘 바쁘죠. 돈 문제요? 마음만 굳게 먹었었다면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 미루기만 했던 일을 시작해서 후회할 가능성보다 또 하지 않고 미뤘기 때문에 후회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때 했었더라면 내 인생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저는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이런 바보 같은 후회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했다면 그 다음엔 무조건 행동합니다. 하지 못하고 망설이기보다 하면서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길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10년 후 반드시 후회할 일. 세 번째,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일.
가격에 상관없이 갖고 싶은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차를 고르시겠습니까? 딱 평생에 딱 한 대만 고르세요. 람보르기니, 트레비타,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꿈에 그리던 그 자동차를 갖게 된다면 자동차 매뉴얼을 서너 번은 좋게 읽어볼 것이고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차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반짝반짝 눈이 부시도록 닦아놓을 게 분명합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살짝 조금이라도 기스가 난다면 불같이 화가 나기도 할 것이고 마음도 굉장히 쓰릴 거예요. 어휴, 그 차가 어떤 차인데 그럴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평생 딱 한 번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드림카와도 같습니다. 드림카를 돌보겠다는 그 마음처럼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돌보지 않아 녹슨 채로 차고에 방치된 자동차처럼 온갖 만성질환으로 언제 병상에 누워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10년 후 반드시 후회할 일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 몇 년 전 욜로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돌고 돌아 한국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의미로 유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욜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 갖고 싶은 욕망을 참지 말고 비싼 거라도 무리해서 기꺼이 소비하는 형태를 조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고시원의 좁디 좁은 방에서 살면서 수입조차 일정치 않은 20대들이 겁없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척척 뽑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뭐 폼나게 살아보자는 거죠. 이 순간, 현재, 오늘에 충실하다는 것은 욕망대로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후회와 밑도 끝도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죠. 운동할 때는 운동에 집중하고 회사에 있을 때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바꿔보자면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할 수 없는 일, 충실할 가치가 없는 일은 하지 말고 만나서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만나지도 않는 것이 낫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는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이면 10년 뒤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후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인생 전반전처럼 큰 것들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 고쳐먹고 습관 바로잡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뤄서 될 것 같으면 뭐 마음 편하게 한 발 물러나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우리 인생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또 10년 뒤에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충만하고 평안한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나쁜 관계를 끊어내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일은 그만두고 건강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1년 뒤, 더 나아가 10년 뒤 이뤄낸 성과와 달라진 인생으로 행복이 한층 더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